12월의 첫 주를 매섭게 장식하던 추위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.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았는데요. 내일과 모레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. 다만 차츰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.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가시거리가 크게 좁혀지겠고요. 도로 위에는 살얼음도 내려앉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낮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.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.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에는 내일 모레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